내실 조별 예선을 일단 일본 원정 경기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준비를 하고 왔고 또 가시마 팀이 작년에 좋은 성적과 클래식에서 또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경기를 봐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팀이랑 상대하는 게 참 기대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한국을 대표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경기를 하겠습니다. 가시마 팀하고 경기하게 돼서 되게 기대되고 저희 울산 현대가 이렇게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가지고 저희 목표한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게 내일 경기 꼭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시마 경기를 봤을 때 선수들이 자신감이 아주 출중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일단 다른 것보다도 가시마 선수들이 이제 팀으로서는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 역습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 나갔을 때 선수들끼리 코미네이션 플레이라든지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클럽 월드컵 당시에는 저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월드컵을 보러 왔었는데 사실 가시마 팀을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또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또 대륙간 팀들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아주 가시마 엔틀레스가 경기하는 걸 아주 인상 깊게 봤었고, 설마 우리가, 제가 울산 현대팀에서 또 가시마랑 경기를 할 줄은 그때는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인상을 받은 팀이랑 우리가 경기를 하는 게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제 스스로도 좋은 팀이랑 경기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가시마 경기를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기술이 일단 출중하고 그 기술을 통해서 역습하는 속도가 전개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팀적으로 수비를 잘하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또 전술도 잘 짜주실 거고 그리고 선수들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스윙을 한다면은 저희도 가시마를 공략할 이렇게 공격 진도도 있고 그리고 잘 막아내서 이렇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잘 했고요. 네,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리고 클럽 월드컵에 제가 작년에 전북 현대 선수로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네, 가시마 경기를 이렇게 TV를 통해서 봤는데 아시아 이렇게 대표팀으로서 이렇게 클럽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거에 대해서 아시아 축구가 많이 이렇게 세계 축구에서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생각하고 축하하고 싶고 네. 뭐 클럽 월드컵에서 느낀 점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축하하고 싶은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기자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쪽으로 멘탈이 강한 몸싸움 해야 될게 하고 알고 있네 지금 알고 있어 그래 시대 맞네 한국 선수들은 정신력도 강하고 투정력도 있고 네 요즘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기술도 많이 좋아지는 상태고 뭐 일본 선수들도 예전에는 기술만 이렇게 좋았다고 했었지만은 뭐 최근 들어서 정신력이나 팀에 대한 희생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많이 이렇게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순태형이랑은 이렇게 되게 친한 선후배고 네 그렇지만은 저는 울산 현대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가 골을 넣어야 되는데 네 순태형을 넘어서 골을 넣고 저희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練習する時も 本選手は結構ゴール決めてたので自信あると
5년 전에 울산 엔드팀은 철퇴라는 슬로건을 들고 일단 팀이 우승했었다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우리 울산 엔드팀이 어떻게 된가를 생각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저는 그때 철퇴 하나였다 이러면 이번에는 여러 개를 가지고 좀 다시 그 영광을 또 찾고 싶고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선수들에게 믿음도 있고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